서대구 역사 개발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염색공단 내 환경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착공 중인 서대구역이 준공을 눈앞에 두면서 인근에 위치한 대구 염색공단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흰 연기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최근 열병합 발전소의 관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은 위연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으로 실어온 유연탄은 별도의 지하 공간으로 부어진 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사일로에 보관됩니다. 이후 필요한 양만큼만 보일러실에 보내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SCR, 전기집진기, 타랑설비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은 지난 2017년 약 650억 원을 투자해 이 같은 환경설비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이 환경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설비의 약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절기나 우리가 비가 오는 날 굴뚝에서 대변이 조금 발생되는데 그거는 대기가스의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설비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한 깨수입니다. 대구 염색공단은 별도로 마련된 중앙제어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입주업체에 보내는 증기량을 제어하고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법규제체가 70ppm인데 현재 우리가 35에서 약 40ppm 정도로 제거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성분은 전기 집중기를 통해서 제거하게 되는데 법 규제치는 20mg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인데 우리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거는 약 5에서 10ppm 정도로 10mg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SO2 황산화물은 타랑설비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 꿀뚝에 나가는 그 법 규제치는 60ppm입니다. 60ppm인데 우리가 현재 내보내고 있는 거는 약 한 5에서 한 15ppm 정도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꿀뚝으로 나가는 배기가스 중에 오염물질이 법 규제치를 초과하게 되면 울산환경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들도 저마다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에 시달렸던 입주업체들이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설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입주 기업인 신화염직은 지난해 3월 추결시 연소산화장치인 RTO 시스템을 도입해 굴뚝에서 발생하는 백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RTO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팬덤을 지내서 폐열 가스를 완전 연소시켜서 대개는 100% 제거, 복합악취는 99.5% 제거하면서 폐열을 해소해서 펜더머신의 생산 증대에 월 매출의 10% 이상을 업할 수 있는 이득을 주며 펜더에 사용하는 LNG 비용을 월 300에서 500만 원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7개 입주 기업 중 21개 업체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최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44개 업체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대구 서구의 대기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염색산단의 2019년과 2020년도 평균 악취량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의 배출량은 0.057ppm에서 0.022ppm으로 줄어들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0.202ppm에서 0.169ppm, 암모니아는 0.05ppm에서 0.027ppm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저감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염색산업단지 주요 악취물질인 암모니아가 46%, 황화수소는 62%, 총이발성 유기화물은 16%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과 관련 기관들의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